이태원 클라스 박서준 하트 김다미 사랑 확인 장가 인수 해피엔딩. 이태원 클라스 박서준과 김다미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장가를 인수하며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다. 21일 오후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연출 김성윤, 극본 조광진에서 박세로이는 조이서 김다미분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장대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에 장대희는 왜 이러는가? 자신의 소신팩이 다 어디 가고? 고작 이깟 일에 무릎을 꿇어 결국 힘에 눌린 꼴이 아닌가 말이야 라며 비웃었다. 이에 박세로이는 지금껏 복수심으로 꾸역꾸역 살아왔다. 장대희라는 남자는 내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간 원수인 동시에 대단한 남자였다. 나는 당신의 뒤를 쫓아 인생을 걸어왔다. 지금까지는 이 싸움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남자가 고작 인질극에 기대서 무릎을 꿇으라니 이따위 추악한 늙은이를 따라잡으려 했던 시간이 안쓰럽다 라고 말했다. 궁지에 몰린 조이서는 장근수, 김동희분에게 쇠파이프를 맡기고 힘내라고 말한 후 도망쳤다. 장근수는 당황해하면서도 나보고 힘내라잖아 라며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김이훌, 원현준 분 그만 포기해라. 어차피 도망 못 가 라고 소리쳤지만 조이서는 너나 포기해. 이 루저 새끼야 라며 계속 달렸다. 같은 시각 박세로이는 최승권, 류경수 분과 함께 조이서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고 조이서를 발견했다. 이와 함께 반대편에선 장근원과 김희훈이 탄 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박세로이는 최승권에게 박아 라고 지시했고 두 사람은 돌진했다. 하지만 결국 장근원이 탄 차가 박세로이를 피했다. 차에서 내린 박세로이는 조이서와 애틋한 포옹을 했다. 이태원 클라스 박서준과 김다미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장가를 인수하며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다. 21일 오후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연출 김성윤, 극본 조광진에서 박세로이는 조이서 김다미분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장대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에 장대희는 왜 이러는가? 자신의 소신팩이 다 어디 가고? 고작 이깟 일에 무릎을 꿇어 결국 힘에 눌린 꼴이 아닌가 말이야 라며 비웃었다. 이에 박세로이는 지금껏 복수심으로 꾸역꾸역 살아왔다. 장대희라는 남자는 내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간 원수인 동시에 대단한 남자였다. 나는 당신의 뒤를 쫓아 인생을 걸어왔다. 지금까지는 이 싸움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남자가 고작 인질극에 기대서 무릎을 꿇으라니 이따위 추악한 늙은이를 따라잡으려 했던 시간이 안쓰럽다 라고 말했다. 궁지에 몰린 조이서는 장근수, 김동희 분에게 쇠파이프를 맡기고 힘내라고 말한 후 도망쳤다. 장근수는 당황해하면서도 나보고 힘내라잖아 라며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김이훌, 원현준 분 그만 포기해라. 어차피 도망 못 가 라고 소리쳤지만 조이서는 너나 포기해. 이 루저 새끼야 라며 계속 달렸다. 같은 시각 박세로이는 최승권, 류경수 분과 함께 조이서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고 조이서를 발견했다. 이와 함께 반대편에선 장근원과 김희훈이 탄 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박세로이는 최승권에게 박아 라고 지시했고 두 사람은 돌진했다. 하지만 결국 장근원이 탄 차가 박세로이를 피했다.
차에서 내린 박새로 인은 조이서와 애틋한 포옹을 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박새로 인은 조이서의 모친 조정민, 김여진 분을 만나 무릎을 꿇었다. 조정민은 이서 제대로 책임져라 라고 말했고 박새로 인은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허락을 받아냈다. 오수아, 권나라 분은 장가의 비리 파일을 경찰에 넘겼고 장가는 압수수색을 당할 처지에 놓여졌다. 장대인은 큰손인 김술래, 김미경 분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술래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여기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장대인은 단밤으로 찾아와 박세로이와 마주했다. 박세로이는 순두부찌개를 끓여 내놓았고 장대인은 이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박세로이는 장가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다. 운영은 강민정 이사님 생각하고 있다. 기업 이미지도 있고 안 좋은 감정이 많은 이름이라 장가라는 이름은 버릴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장대인은 이 찌개 누구한테 배웠지? 라고 물었고 박세로이가 아버지다 라고 답했다. 장대인은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어쩌나? 돈을 안 가져왔어? 다른 걸로 대신하면 안 되겠나? 라고 말하며 박세로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장대인은 다 몰락해 가는 장가 인수합병 무슨 이득이 있겠나? 모두 내가 잘못한 일. 살 날 얼마 안 남은 노인네 무슨 욕심이 있어서 이러겠나? 진심으로 사죄하네. 박 부장과 자네한테 몹쓸 짓을 했어. 잘못했네. 이걸로 다 털어주게나 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박세로이는 바라던 그림인데 마음이 좋지만은 않다. 근수 보기 민망하다. 고개 들어라 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호구로 보이십니까? 나는 장사꾼이다. 기업 인수가 걸린 일에 다 잃고 한 사과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비즈니스 하세요. 회장님 이라며 나가버렸다. 장대인은 주저앉아 통곡했다. 결국 박세로이는 장가 인수에 성공했다. 박세로이는 장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장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식기업이다. 나라의 위기 모두 어려웠던 시절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 국민들을 위로했었다. 장가가 추구했던 것은 돈, 이득만은 아니었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신뢰다. 돈보단 사람을 중시하겠다. 이득보단 신뢰를 중시하겠다 라고 말했다. 박세로이는 조이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옛사랑이었던 오수아와 친구로 남았다. 오수아는 박세로이를 향한 마음을 정리한 후 레스토랑 사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셰프 면접자로 박보검이 출연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승권과 마연이, 이주영 분, 윗섬도 시작됐다. 한편 이태원 클라스는 불합리한 세상 속 박세로이를 비롯한 청춘들의 힙한 반란을 통해 통쾌하고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박서준, 김다미, 권나라, 유재명, 김동희, 안보현, 김혜은, 류경수, 이주영 등 배우들의 열연이 이태원 클래스 신드롬을 이끌어냈다. 후속으로는 김희애, 박해준이 주연을 맡은 부부의 세계가 오는 27일 처음 방송된다. 이태원 클래스 박서준 하트 김다미 사랑 확인 장가 인수 해피엔딩. 이태원 클래스 박서준과 김다미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장가를 인수하며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다.
21일 오후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연출 김성윤, 극본 조광진에서 박세로이는 조이서 김다미분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장대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에 장대희는 왜 이러는가? 자신의 소신팩이 다 어디 가고? 고작 이깟 일에 무릎을 꿇어 결국 힘에 눌린 꼴이 아닌가 말이야 라며 비웃었다. 이에 박세로이는 지금껏 복수심으로 꾸역꾸역 살아왔다. 장대희라는 남자는 내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간 원수인 동시에 대단한 남자였다. 나는 당신의 뒤를 쫓아 인생을 걸어왔다. 지금까지는 이 싸움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남자가 고작 인질극에 기대서 무릎을 꿇으라니 이따위 추악한 늙은이를 따라잡으려 했던 시간이 안쓰럽다 라고 말했다. 궁지에 몰린 조이서는 장근수, 김동희분에게 쇠파이프를 맡기고 힘내라고 말한 후 도망쳤다. 장근수는 당황해하면서도 나보고 힘내라잖아 라며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김이훌, 원현준 분 그만 포기해라. 어차피 도망 못 가 라고 소리쳤지만 조이서는 너나 포기해. 이 루저 새끼야 라며 계속 달렸다.